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일본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일단 일본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이란 대표팀과 함께 톱시드로 분류가 되었고 조편성 역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오만, 베트남 그중 가장 강력한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대표팀을 이번 3-4차전 경기에서 만나게 됐었는데요. 사실 일본 대표팀은 1차전 5포트에 위치한 오만 대표팀에게 홈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하면서 불안하게 월드컵 예선을 시작했고 2차전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1-0으로 힘들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슈팅 숫자가 무려 18-3이라는 엄청난 맹공을 퍼붓고도 유슈팅 3개에 득점을 1개밖에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상치 않은 경기력이었음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전 71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수 피라스 알 브라이칸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0-1로 패배 1승 2패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B조 3위에 처지게 되는 치욕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3차전 경기는 경기 내용 주도권까지 완전히 상대에게 내주면서 완패를 당한 그야말로 치욕적인 경기였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B조에서 1시드를 받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그야말로 엄청난 이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일본이 상대하는 팀은 B조에서 2시드를 받은 호주였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까지 무너진다면 1승 3패로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이 무산될 수도 있는 대위기였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이번 호주와의 경기에서 모든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고 곤다 슈이치 골키퍼, 나가토모 유토, 도미아스 타케이로, 히로키 사카이, 요시다 마야, 엔도 와타루, 타쿠미 미나미노, 모리타 히데마사, 이토 주냐, 다나카 아오, 오사코 유야까지 모든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동 중인 거나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바 있는 굉장히 강력한 라인업으로 호주 대표팀을 상대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대표팀 감독은 경기 시작 전부터 눈물을 보이면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부담감과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을 만큼 경기 시작 전부터 일본 대표팀에게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전반전 8분 호주 대표팀의 수비수 아지즈 베이치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에 의한 다나카오 선수의 깔끔한 마무리 선제 득점이 터졌고 후반전 69분 호주 대표팀의 에덤 크루스티치가 얻어낸 프리킥을 스스로 강력한 프리킥 득점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경기는 1-1 동점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86분 경기 종료를 불과 5분 남겨둔 상황에서 아지즈 베이치 선수가 클리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책골을 넣으면서 결국 일본 대표팀이 2-1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호주 대표팀으로서는 첫 번째 실점에도 아지즈 베이치 선수가 실책성 플레이를 펼쳤고 두 번째 실점에서도 베이치 선수가 스스로 아군 골대에 공을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수비 실책으로 두 골이 터져서 패배한 경기 내용이 참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어제 경기 승리로 2승 2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승점 6점을 기록했지만 오만 대표팀이 베트남 대표팀을 잡아내면서 순위 자체는 오히려 4위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월드컵 본선 직행이 가능한 2위와의 승점 차이는 3점 차로 좁혀졌기 때문에 월드컵 진출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급상승시킨 어제 경기 결과였습니다. 만약 어제 경기 호주를 상대로 일본이 패배를 했다면 2위와의 점수 차이는 무려 9점 차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일본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대표팀의 이번 호주와의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 2-1 승리에 대한 일본 현지 축구 팬들의 평가와 반응은 어떨까요? 나가토모는 이제 한계라고 생각한다. 실점 장면 외에도 수비에서 가벼운 플레이와 포지셔닝의 미숙함이 눈에 띄고 공격에서는 쓸모없기는 여전하다. 이대로 계속 사용해도 그의 연령을 봤을 때 기량 상승은 전망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 나카야마에게 선발을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리아스어도 이것으로 한 고비 넘겼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안심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몰린 상황에서 자포자기가 우연히 좋은 쪽으로 나온 것으로도 보인다. 다음 경기도 봐야 오늘 게임 평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가토모의 시대가 끝났다고 느껴지는 경기였어. 분명 왼쪽 사이드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고 수비에서는 키가 작아서 이길 수 없고 해를 거듭할수록 오버래핑의 예리함은 줄어들 뿐 그냥 뭐 잘 이겼다. 오사쿠 유야, 나가토모 등 베테랑 선수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슬슬 본격적으로 선발을 바꿔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수들을 치하하고 싶다. 하지만 힘든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오늘 후반 5명의 교체의 비효율성에 모리아스 감독으로서는 안된다고 확신했다. 모리아스 감독님 사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바사키를 뺀건 다행이다. 뭐랄까 대표팀에 부를만한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 그리고 오사코 유야랑
나카토모는 왜 안 빼냐? 2패가 뼈아프긴 하지만 더욱 아픈 것은 지금까지 B조 그룹 내에서 무승부가 없다는 점. 무승부가 있으면 그룹 내의 승점, 총점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월드컵 진출 경계선이 내려올 텐데 시바사키를 제외시킨 것은 당연하다고는 해도 나가토모와 오사코 유아 두 명이 변함없이 선발이었다는 것은 어이없었다. 오사코 유아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골 못 넣고 나가토모 유토는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책. 오늘 경기는 이겼지만 모리아스는 해임시켜줘. 최종전은 일본 홈에서 베트남, 호주는 어웨이에서 사우디. 최종전까지 갈 것 같으면 일본에게도 가능성이 생기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종전 전에 월드컵 진출을 결정해버리면 마지막은 서브로 전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하고 싶다. 이겼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오사코 유아를 선발로 쓰고 도중에 교체로 시바사키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니까 모리아스 하지메는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가토모는 매경기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고 팀으로서 앞으로의 성장을 기약할 수 없다. 3위 싸움에 희망을 걸었을 뿐이지 않나. 그래도 승점 20점이 필요하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솔직히 비겼으면 모리아스 감독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이긴다는 것은 기쁘다. 아마 모리아스 감독은 연임이 될 것 같으니까 바라는 것은 젊은 선수들을 좀 더 믿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한다. 이대로는 러시아 대회와 같이 전혀 진보하지 않고 성장한 게 전혀 없다. 역시 모리아스가 믿음직스럽지 않다. 모리아스 감독은 해임하고 30살 이상의 과거의 영광에 의지하는 선수들을 기용하지 않는 감독으로 바꾸길 바란다. 월드컵은 이제 내년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환하지 않으면 늦는다. 하지만 애초에 여기까지 와 있는 시점에서 이미 상당히 늦었어. 현 시점에서 100%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예선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해도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어느 선수를 뽑아도 월드컵 가서 전패 확정이야 등등 기적처럼 호주 대표팀을 잡아내고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여전히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을 전혀 신임하지 못하고 그의 선수 기용에 대해 상당한 불만의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오사코 유아, 나카토모 유토 등 30살이 넘는 노장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도안 리츠, 쿠보 타케오사, 도메아스 타케이로 등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도쿄올림픽 4강 자리까지 올랐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A대표팀에서는 베테랑 선수들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일본 대표팀은 다음 달 B조 최약체 팀들인 베트남과 오만 대표팀을 상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서력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펼쳐질 월드컵 최종 예선 5-6차전 경기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